기본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해버. 제 이름은 로건 셰퍼드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연수 코스를 안내할 것입니다. 이 훈련은 전략 이동법, 무기 사용, 탈것 조정, 기지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동키를 사용해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에 관한 모든 사항은 옵션 메뉴에서 원하는 대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런 뒤에 다음 구역에서 만나죠. 여기서는 점프와 오르기를 배울 것입니다. 점프하려면 점프키를 누르십시오. 사다리를 올라가려면 사다리로 가서 액션키를 누르십시오. 자, 이제 테스트 시간입니다. 이 사다리를 올라가서 반대쪽 상자 위로 점프하십시오. 해내신 것 같군요. 자, 이제 에바 유닛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당신의 왼쪽 팔에 찬 장치가 에바입니다. 일렉트로닉 비디오 어시스턴트의 약자입니다. 에바가 지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션 목표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미션 목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에바가 목표를 알려주고 좌측 하단에 있는 레이더상에 녹색별 모양으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미션 목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차 목표, 2차 목표, 숨겨진 목표입니다. 녹색별은 1차 미션 목표를 나타냅니다. 미션의 성공을 위해서는 1차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데이터 링크는 맵, 미션 데이터,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전투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바 키를 누르면 모든 데이터 링크 화면을 열어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보았던 에바 페이지가 먼저 열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에바에 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전술적 정보가 필요하면 당신의 데이터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휴. 미션 도중 액션 키는 사람 및 장비와 상호작용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액션 키를 사용해 다른 군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입구의 군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동할 겁니다. 해안이 확보됐다. 임무는 레벨 1 보안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무는 레벨 1 보안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보안 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따라서 이 문을 열려면 녹색 보안 카드가 필요합니다. 노란 문은 노란 카드로 열리고 붉은 문은 붉은색 카드로 열립니다. 여기 녹색 보안 카드가 있습니다. 이건 고급 경계 타워입니다. 자동화된 기지방어 시스템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시드니가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안녕, 해버. 여기서 당신의 에바, 그러니까 전자비디오 도우미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두 개의 표시계가 있어요. 하나는 헬스, 다른 하나는 갑옷을 나타냅니다. 데미지를 입으면 이 표시계가 감소합니다. 갑옷은 당신이 입는 데미지 양을 줄여줍니다. 실험을 해보죠. 내가 당신을 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봐, 꼭 이래야 되겠어? 헬스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더 낮아지면 표시계는 노란색으로 변해요. 붉은색으로 변하면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이제 파워업 시간이에요. 이건 헬스 파워업이에요. 집어드세요. 그런 다음에 계속하겠어요. 당신이 다시 나를 쏘지 않겠다면. 당신의 헬스 표시계가 다시 완전히 충전됐어요. 이제 갑옷 파워업을 해보죠. 이것을 집어드세요. 그런 다음에 계속하겠어요. 이제 당신의 갑옷 표시계가 완전히 충전됐어요. 당신의 갑옷이 완전히 복구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헬스와 갑옷 표시계를 다시 보세요.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에요. 약속해요. 갑옷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세요. 하지만 헬스는 덜 잃었죠. 좋아요. 파워업에 대해선 잘 알아야 돼요. 이젠 레이더를 살펴볼까요? 당신의 레이더는 미션 목표뿐 아니라 보병, 탈것, 건물의 위치를 알려줘요.
레이더는 바로 주변의 사물을 표시하죠. 하지만 오버헤드맵이 더 전략적인 시야를 제공해요. 맵키를 눌러 오버헤드맵을 보세요. 보병은 원으로 나타나요. 레이더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 노란 원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세요. GDI 유닛은 노란색으로, 노드 유닛은 붉은색으로 표시돼요. 중립 유닛은 흰색으로 표시되죠. 레이더 상에 노드 유닛임을 나타내는 붉은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 GDI 건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곳에 노란 사각형이 있는 것이 보이죠? 사실 이것은 주 컨트롤 터미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죠. 남자를 헷갈리게 하고 싶지는 않겠지, 에? 건물 사용법은 다른 훈련소에서 익히도록 하세요. 다른 훈련소 얘기가 나오니까 말인데 계속 이동하도록 하죠. 당신의 다음 미션 목표를 에바에 표시해드리겠어요. 좋아. 잠깐만 혼자서 놀고 있으라고. 저 여자, 날 좋아하나 봐. 이곳은 막사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건어가 무기 사용에 관해 설명해 줄 겁니다. 어이, 해복! 가나? 오랜만이군. 뭐 재밌는 얘기 있나? 이건 막사입니다. 보병을 배출하는 곳이죠. 노드에는 핸드 오브 노드라는 같은 목적의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막사를 이용할 겁니다. 무기 훈련을 위한 사격장은 저 뒤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버벡 코만도 엘리트 팔콘 자동 피스톨입니다. 핸드건 키를 눌러 선택하고 사격장으로 향하세요. 조준경은 외부원과 내부의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원은 무기를 겨누는 곳을 나타내고 내부의 점은 실제로 탄환이 맞추게 되는 곳을 나타냅니다. 조준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사격장 안에 아무 표적이나 자동 피스톨을 조준하세요. 유효한 표적이면 조준경이 붉게 변합니다. 재장전하거나 총알이 바닥나면 조준경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표적에 대한 추가 정보가 표적 브래킷 근처에 표시됩니다. 아무 표적이나 조준하고 1차 발사 버튼을 누르세요. 단 한 방이라도 데미지를 최고로 주기 위해 머리를 겨눠야 합니다. 사격장 안에 있는 모든 표적을 맞추세요. 그러면 적용용 라이플 훈련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은 버벡 R59 피어스 적용용 라이플입니다. 적용용 무기 키를 눌러 적용용 라이플을 선택하세요. 이 무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장거리 조준과 소리 탐지 기능입니다. 2차 발사 버튼을 눌러 조준경을 켜십시오. 줌 컨트롤 키를 사용하여 줌인과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지향성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먼 거리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습니다. 조준경을 끄려면 2차 발사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십시오. 무제한으로 탄약이 제공된 것은 자동 피스톨 뿐입니다. 적용용 라이플 같은 다른 무기는 탄약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탄창에 남은 탄약과 보유한 탄약의 총 숫자가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탄약 상태를 알려주는 또 다른 표시기는 표적용 조준경입니다. 조준경이 노란색으로 변하면 재장전할 필요가 있거나 탄약이 바닥난 것입니다. 붉은색은 발사 준비, 노란색은 탄약이 부족하다는 뜻이로군. 무기를 재장전하려면 재장전 키를 누르십시오. 탄약이 더 필요하면 사격장 근처에 탄약 파워업이 하나 있으니 이용하십시오. 모든 표적을 제거하면 자동 라이플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다음은 코브레티 AR-70 랩터 자동 라이플입니다. 자동 무기 키를 눌러 이 무기를 선택하십시오. 좋은 물건이네, 거나. 하지만 진짜 폭탄은 언제 연습하나? 표적을 모두 제거하면 더 이국적인 무기를 연습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작 홀크제이 66mm 타입 R12 로커스트 자동 로켓 발사기입니다. 로켓 발사기 키를 눌러 이 무기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좀 재밌는 시간이군. 서두르지 말고 모든 표적을 파괴하세요. 끝났으면 다시 들어오세요.
계속 다음 무기로 넘어갑니다. 폭탄 키를 눌러 원거리 C4 폭탄 장치를 선택하세요. C4 폭약을 목표물에 설치하려면 1차 사격 모드를 이용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후 2차 사격 모드로 폭파시키십시오. 그래, 내가 좀 하는 것 같긴 한가? 좋습니다. 배우는 게 빠르군요. 마지막 아이템이 남았습니다. 모든 표적을 파괴했으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 아이템은 GS2 가스앤드 위성 조준 장치입니다. 일명 이온 캐논 비컨이라고 알려진 물건이죠. 이것은 궤도상의 이온 캐논 위성의 표준 조준을 인도해줍니다. 노드에는 핵공격 비컨이라고 알려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뭐라는 물건인지는 말 안 해도 짐작하겠죠? 비컨을 선택하고 사격장으로 나가세요. 레이더의 목표 표시기가 지정한 위치에 비컨을 놓으세요. 이온 캐논 비컨을 설치하려면 1차 사격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비컨이 정상 작동하려면 잠시 시간이 걸립니다. 안전장치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비컨 설치가 끝나면 안전한 지역으로 피해 이온 캐논으로부터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 끝나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다른 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무기는 더 많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입니다. 자, 이제 무기 공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레이더의 다음에 가야 할 위치를 표시해드리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친구. 공부시켜줘서 고맙네, 가나. 전장에서 만났세. 이것은 무기 공장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핫와이어가 훈련을 계속해줄 것입니다. 날 기다리지 말게. 그럴 필요가 없었기를 바랍니다, 대위님. 다시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뻐요, 해버. 이것은 무기 공장입니다. 무기 공장은 기지에서 탈것의 생산을 관리합니다. 노드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하는데 무기 공장 대신에 활주로를 이용합니다. 전장에서 빈 탈것을 발견하면 내부로 들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밖으로 나가 험비에 접근하십시오. 탈것의 문을 향하여 액션 키를 누르십시오. 탈것 안에 첫 번째 사람은 운전병입니다. 다음은 기총사수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승객입니다. 탈것 안에 대위님밖에 없으면 운전과 공격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십자선으로 기관총을 조준하고 이동키로 운전하십시오. 가속하려면 앞으로를 누르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후진하려면 뒤로를 누르십시오. 험비로 트랙 전체를 몰고 다니며 다음 목표를 완성하십시오. 차를 세우기 전에 레이더의 파란별을 동하십시오. 공장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계속 진행됩니다. 이것은 트레드휠 차량이기 때문에 방향 회전이 어렵지만
두꺼운 장갑을 제공합니다. 일반 바퀴 차량보다 느립니다. 조종법은 비슷합니다. 트랙을 한 번 돈 후에 다음 레슨을 위해 로건과 접선하세요. 몇몇 할 것은 보병을 깔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표적이 있으니 깔고 지나가는 연습을 하세요. 이곳은 타이베리움 정제소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모비우스 박사가 정제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어서 오게 어서. 나는 이냐시오 모비우스 박사라고 하네. 이것은 타이베리움 정제소이네. 타이베리움을 정제하는 곳이지. 기지의 모든 생산과 운영은 타이베리움을 얼마나 키우는지에 달려있네. 간단히 말해서 타이베리움은 자네의 기지를 유지하기 위한 주 수입원이네. 노드편에서도 마찬가지지. 타이베리움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수수께끼에 쌓여있네. 하지만 타이베리움이 주변 지역에서 귀중한 광물을 빨아들인다는 것은 알고 있지. 간단히 말해서 타이베리움은 귀중한 자원이네.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해롭기도 하다는 것이네. 가까이 접근하지 말게. 안 그러면 해를 입게 될 것이야. 밖으로 나가 장교를 만나게. 그가 기지를 계속 안내해 줄 것이네. 준비되셨습니까? 다음은 발전소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여기는 발전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들으십시오. 끝나면 다시 이리 돌아오십시오. 내 이름은 엘리나 페트로바예요. 난 원래 이런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죠. 이건 발전소예요. 기지 안의 다른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죠. 발전소를 파괴하면 다른 건물들의 가동이 중단돼요. 발전소가 파괴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몇몇 건물은 생산과 가동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다른 건물들은 완전히 가동이 중단되죠. 명심하세요. 모든 건물이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다 했어요. 바깥에서 기다리는 가이드에게 가보세요. 이걸로 마칩니다. 제 이름 끝났습니다, 대위님. 파커 대위님, 저는 마우스 중입니다. 건물 파괴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노드의 모의 공격을 시작하죠.
어렵습니다. 계속 수리가 되기 때문이죠. GDI 엔지니어가 내부의 주 컨트롤 터미널에서 작업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뭘 터득하라는 건가? 주 컨트롤 터미널은 건물의 심장입니다. 건물은 이런 식으로 파괴됩니다. 건물이 파괴되면 더 이상 수리할 수 없습니다. 노드 장교들을 제거하면 훈련이 끝납니다. 장교들은 지원을 요청하는 자들입니다. 장교는 겉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선 정보가 확인해줄 것입니다. 무기, 갑옷, 탄약이 더 필요하면 기지 곳곳에 존재하는 파워업을 이용하십시오.